어두운 밤길 차를 몰고 가는데 눈앞에 갑자기 역주행하는 트랙터가 튀어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나를 가해자라고 지목한다면 어떨까요? 홍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왕복 2차선 시골길. 작은 점 같은 불빛 두 개가 보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쾅! 트랙터와 부딪힌 겁니다. 불빛 두 개 가운데 하나만 가로등이었고 다른 하나는 트랙터의 불빛이었습니다. 자동차 불빛에 트랙터 밑부분이 보일 때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초.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차량과 트랙터가 부딪힌 사고 현장입니다.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사고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트랙터 역주행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사물 자체가 있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 갑자기 차가 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뭐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의 1차 판단은 가해 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충돌 직전 트랙터는 멈춰섰는데 승용차는 안 멈췄기 때문에 승용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정차하거나 그런 사람들 다 잘못이 있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도 주의무가 더 있잖아요. 1%만 많아도 가해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트랙터 불빛이 선명하지 않았던 데다 역주행 자체가 더 큰 과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랙터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고 또 잘 보이지 않아 승용차가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진로 방해의 트랙터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면서 분석 결과에 따라 가해 차량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